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라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편 98편으로 있나요? 하나님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재림 때 우리가 그 슬기로운 처녀로서 기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그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난 늘 모른다는 자리에 가는 미련한 그런 다섯 처녀가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 이제 지적인 성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흠과 티가 없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그 처녀로서 한 남편인 신랑께 증명하는 그 바울의 그 말씀대로 우리 그 주님께서 이제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양하며 기이한 일을 행하여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이 구원, 이것은 차원 높은 지적인 성화의 그 구원이며 전 믿을 때 구원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 할렐루야. 이 구원은 첫째 자기 위기 없고 두 번째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세 번째 감당하며 네 번째 성령만 의지하고 다섯 번째 분수를 알며 여섯 번째 고난을 감당한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지적 성화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 유익, 첫째 자기 유익이 없는 자란 것은 산상수훈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돈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을 뿌리기 때문에 이 주님이 정말 구구절절히 돈 좋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그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 사람이 돈을 벌고 취하기 위해서는 같은 수모와 고생과 그 자존심이 상해도 견디면서 이렇게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수모와 고생과 자존심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만 군면을 해도, 조금만 죄만 지적해도 자존심을 상해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오히려 권면하는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는 종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죄를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위해서는 가진 수모와 고생과 자존심과 모든 경멸과 멸시천대를 견디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고쳐주기 위하여 속에 숨어 있는 아간처럼 숨어 있는 그 자신도 알지 못한 그 죄악을 권면하고 고치기 위해서 영혼을 수술하려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펄쩍 뛰고 꽁꽁 숨기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을 쳐서 내가 복종해야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지적인 성화의 영광의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제 올 때마다 청년들, 거지들, 그 가장 그 아랍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양고기와 그 트르키 그 칠면조 고기를 믹스한 그 숯불에 구운 이런 고기로 식빵에 식사를 대접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너무 막 모든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모든 내 주위에 참 가까운 자들이 나를 보고 돈 저 코리아에서 온 파스트가 돈을 잘 쓰니까 그저 저기에서 뭐라도 돈이라도 얻을까 하는 이것으로 나를 도와주는 자들이 내 측근에 이렇게 거의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 나는 막 하나님 돈의 관계가 아닌 내가 물질을 안 줘도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까? 아, 너무 피곤합니다 아버지 난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막 이제는 막 물질을 전혀 안 주겠다고 막 구제 공부가 안 하겠다고 물질을 주니 나를 도우고 물질을 주니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이것이 타산의 관계가 되니 자기 유익의 관계가 되니 난 싫다고 막 이제는 막 뭐 그거 저기 구제 공부가 안 하겠다고 막 그렇게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종아 베푸는 은사를 달라고 또 기도해라 주님께서 또 베푸라 그래가지고 아랫게 또 그 정말 그 정말 그 이빨이 누렇고 막 그 신발은 막 떨어져가지고 앞창에서 뒷창까지 떨어져가 고무로 이래 댕려매고 얘는 이런 그 정말 그 그런 소외된 그런 사람들 청년들 이런 자들에게 또 한 15명 정도 또 거리에 청소하는 청소부 또 이렇게 그 양고기와 그 트르키 믹스한 그 숯불고기 식사 빵을 또 대접했어요. 이거는 뭐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한 청년이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어떤 청년을 데려와가지고 봐라 그 서툰 뭐 아랍어를 내가 압니까 신발이 이렇게 앞창에서 뒷창까지 떨어졌는데 그걸 갖다 막 이렇게 신발을 하나 사달라는데 60세켈이라는 거야 60세켈인데 신발을 좀 하나 사달라는 거야 저 당장 하나님의 참 돈인데 당장 사주겠다고 하니까 그 빵집 주인의 그 형제가 한 11명이나 돼요. 근데 그 빵집 그 동생이 그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굉장히 많이 도와주게 하셨어요. 늦게 40 넘어가 장가를 가가 상둥이를 놓고 뭐 이제 또 하나 뵀대. 그래가 도와준대. 그러면 이 11명의 형제 중에 또 잘 사는 한 명의 형제가 있어요. 그 뭐 체격이 아주 건장하고 뭐 자기 자가용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형제끼리도 잘 안 도와요. 물론 한국도 그렇겠지만은 오직 자기 자신들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이 빵집 주인의 그 다른 형제가 드럽기 그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그 빵집에 와서 자기 형 집이니까 와서 굽더라고요. 굽는데 내가 그게 드럽기냐고 그러니까. 칠면조라 그러면 자기 다른 형제를 가난한 자기의 친형제를 도와준 걸 자신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그 빵집 주인은 A라 그러고 내가 도와준 그 형제는 B라 그럽시다. 그러면 이 형제는 그 부유하고 그 한 형제는 그럼 C라 합시다. 이 C 형제가 아이고 내가 들키냐고 그러니까 아 맞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으로 막 뭉쳐가 이 고기를 많이 구워요. 그러면 자기 형제를 그 B라는 자기 친형제를 저를 통해서 많이 도와준 걸 알면은 저게 그 한 조각에 트럭이 먹어보라고 해야 되잖아요. 절대 안 줘요. 여기는 사과 한 쪽도 한 톨도 남을 줄 줄 몰라요. 얼마나 인색들 한지 몰라요. 돈 오직 돈밖에 몰라. 이 전 세계가 돈이 우상이야. 그런데 아니 그 가난한 청년들 밥 사준 15명의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신발이 앞창에서 뒷창까지 다 떨어져 고무를 덩여매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사주려고 60세켈을 주려고 하니까 아시라는 이 형제가 절대 못 주게 하는 거야. 나날이 날품을 벌어서 서기 때문에 돈 주지 말라는 거야. 자기 B라는 형제, 친형제를 도와준 나를 트럭이 고기 그 한 조각 그만큼 많이 구우면서 줄 줄 모르는 자가 그 신발 사주라 하겠어요? 자기 아랍 나라 자기 그 국 나라의 그 저기 민족인데 그래 하수 없이 제가 하도 말려가지고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속으로 야 이놈아 너그 친형제를 도와준 나를 그 트럭이 칠면조 고기 그만히 구우면서 한 조각 안 주는 네 놈이 너 나라 그 아랍 청년 이 다리가 이 신발이 다 떨어지는데 그거
사주려고 돈을 내줘도 사주지 말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러고는 야, 니 놈 보는데 앞에서 내가 안 사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안 보는데 시라는 이 형제 안 보는데 가서 사주려고 이제 찾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게 해주면 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아 봐라. 사주고 난 뒤에 그 이튿날 15명을 고기 빵고기 식사 대접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하나님이 종아 봐라. 네가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튿날 제가 딱 전달하려고 딱 하는데 그 청년들을 보여주더라고.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냐. 큰 노탈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앉아가지고 어떤 자는 막 지쳐가 옆에 골아떨어진 어른도 있고 이런 한 그 20명 내지 한 30명 되는 그 청년들이 노탈이 앉아가 있는데 아니 자가용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오니까 그 청년들이 그 자가용 문제도 난 데다 막 벌떼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달라들면서 그분이 아마 일꾼을 구하러 왔나 봐요. 그러니까 종일 앉아가지고 어느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서줘 일 하는 자리에 데려가서 자기를 서주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차들이 오면은 막 달려가서 서로 밀치고 달려가서 서로 자기를 서달라고 그 청년들이 막 아우성이야. 그래서 그걸 딱 보고 그런데 그 자가용이 한두 명만 딱 일꾼을 택하고는 차가 막 팍 가버리는 거야. 가니까 그 차 뒤를 막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면서 자기를 좀 서달라고. 다 가슴이 너무너무 뭉클해요. 하나님 세상 이렇게 부유한 자는 너무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처먹고 자식의 자식들의 후손까지 밭과 전지를 갖다가 가옥을 갖다가 그 자식 이름으로 멸명해주며 그들 부자들은 고통 없고 죽을 때도 평안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부유한 자들인데 이 노타리 청년들이 그 하루에 그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으니까 그 오는데 막 달려가고 또 한두 명밖에 안 뽑아가니까 자기 또 서달라고 막 그 차를 향해 달려가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 게 하나님 정말 잘 사줬군요. 우리도 성격이 작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정말 저런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버지 영광이군요. 제가 이제만 너무 부해가 나서 안 베풀라고 사람이 다 돈 관계로 나를 쳐다보고 돈 주는 것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해가 나서 안 베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종아 베푸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라. 주님이 성령의 마음이라야지 인간의 힘은 안 돼요. 구제가 마음대로 됩니까? 나도 설교에 부족하고 성교비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 청년들을 15명을 사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 그 정말 너무너무 그 참담한 모습 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버지 그래요. 내 베풀게요. 아버지 내가 먹고 입고 남으면서 베푸는 거 누가 못해요. 없으면서 같이 저 가난한 자들과 논아 쓰고 하는 걸 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래 아버지 내 잘못했습니다. 내 베푸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건데 주님 그래서 종아 봐라 저 아이들이 저렇게 불쌍한 아이들이다. 옛날에 한번 간증했죠. 저 아이들이 앞으로 아랍을 크게 구원시킬 사명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서 어떤 사명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 저랑하고 낮아진 그 모습 그 연단을 겪게 만들어가 하나님이 앞으로 쓰려고 그러는 것을 전에 응답한 걸 제가 한번 간증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포도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아침에 일하러 온 자 그 다음에 9시에 일하러 온 자 저녁 늦게 일하러 온 자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주인이 일하러 하니까 너는 왜 여기 섰느냐 하루 종일 여기 서서 일거리를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나를 써주는 자가 없다. 힘없고 연약하고 일 잘 못하고 병들고 이런 자들을 누가 주인이 써줍니까? 일에 능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침에 온 자나 점심때 온 자나 저녁에 온 자나 늦게 온 자부터 오히려 삭스를 준다 그랬어요. 그 말이 너무나 와닿는 게 맞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아침에 와서 건장한
건장한 그런 힘센 자들이 와가지고 주인의 눈치나 보며 깨름을 피우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일찍 믿는 자들, 기름이나 디룩디룩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근이나 세우고 30년 신앙, 40년 못된 신앙 자랑하는 이런 아침에 온 자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서 주님을 옳게 따르지 않고 세상 것 다치 하는 자보다 늦게 예수 믿는 자, 늦게 오늘 이 노탈의 청년들처럼 아무도 서주는 자 없어가지고 병들고 기운은 없고 약해가지고 그렇게 힘이 없어 굶어가 사흘을 굶고 있으니까 누가 힘 없다고 일거리 서줍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이 너 좋다, 그래 늦게 와도 좋으니까 와서 일하라고 했을 때, 그 밭에 들어갔을 때 자기 전력을 다해서 주인의 그 밭을 하나하나 정말 그 자기 일같이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주님 늦게 온 자부터 삭설 주니까 내 뜻대로 아침에 온 자들이 왜 우리가 아침부터 때약부터 일했는데 내 돈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는 네 삭시나 받아가라. 네와 그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정말 그 겸손해야 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에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육신을 쳐서 복종을 하면은 첫째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고 굉장히 그 영광의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을 수술하는 하나님의 고통과 연단을 혼을 수술하기 위해서 징계와 채찍과 고난과 연단을 감당한 그런 자들이 육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들은 맹활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준비된 심령이며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강한 원수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종로로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되면 주님의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성령만 의지하기 때문에 도움의 영을 보내주시고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제 갈 길 간다 종아, 넓은 길, 자기 편한 길, 육신을 쳐서 복종은커녕 모두가 제 갈 길 간다, 넓은 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는 맨 앞줄에 설 자다. 정말 큰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제거되면은 부와 명예와 영광이 다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제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아직과 거짓과 뜻대로 살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또 그렇게 안 살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가 날마다 죽느냐,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견해와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넘긴다. 그것이 나의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할렐루야. 못 박아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육신을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연단과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신이 날마다 죽으며 육신을 쳐서 복종, 자신을 또 복종을 시키며 자신을 돌아본 것은 뭐냐? 내가 남은 시금 구해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바로 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버림받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선생된 자 심판이 말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멀리 가 있다는 것을, 전도사, 목사님, 장로님들이 지옥에 너무너무 많이 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날마다 자기가 죽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혼의 그 모습들이 짐승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그렇게 다 자기의 아직과 고집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고 자기 넓은 길로, 생명의 길이 아닌 넓은 길, 제갈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많은 자들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십니다. 저도 참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얼마나 시험을 하자. 이 근래 제가 전번주에도 말했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풀한 포기만 봐도 그저 하나님을 경이롭게 영광스럽게 막 내 영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얼마부터 저에게 시험을 딱 하시는데 무슨 시험을 하느냐. 주님을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너무 가까워짐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정말 옛날처럼 주님을 영광 돌리고 경이롭게 보느냐 경배하느냐 이것을 시험하더라고. 사탄은 저를 너무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허락하죠. 그런데 제가 깊이 사랑 안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과 적게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업신여겨 보는 마음으로 딱 들어가는데 제가 어느 한순간 그런 마음이 딱 생기길래 펄펄 떨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안 그럴래도 안 되더라고요. 사탄이 제 저를 갖다가 이것으로 미혹하게 하는데 루시프가 제일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 앞에 높이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딱 주게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건 상상도 안 했는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물론 시험을 허락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 했어요. 애걸.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많은 세계 종들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하면 많은 자들을 구원 저를 통해서 구원했지만은 내가 남을 구원해놓고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교만하여 오만하여 오만방자여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귀하게 봐주십시오. 내 이스라엘 성교와 그 영수술파트 악한 영들을 대하는 이런 그 해산의 고통 이 모든 고난의 이 목자의 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받는 이 일생의 고난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보상한다면은 이 이스라엘의 선교의 그 상급과 이 모든 것을 보상한다면 난 돈도 싫고 나는 천국의 어떤 상급도 싫습니다. 오직 하나님 내게 이 고난과 이 모든 충성을 보상한다면은 하나님 영광만을 높이고 내 분수를 아는 겸손한 자가 되게 아버지 이것으로 내게 보상해달라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보상해달라고 그래서 겸손한 영이 되어서 오만방자여 정말 내가 이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적게 여기게 보는 마음을 딱 가지게 사탄이 주는 걸 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마음이 아닌데도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사탄이 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면서 그저 전도하면서도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지는 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이 영혼 다 구하고 나 죽으면 내 그만하여 죽으면 뭐합니까?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나 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막 툭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막 내 눈에 눈물이 막 조금 그게도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왜 내가 내 원치도 않은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나를 오만방자해가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적게 보는 이 마음은 내 일생에 있을 수 없는 마음이야. 그러나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자 찾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생명을 귀히 봐달라고 팍 생명을 걸고 살려달라고 아버지 앞에 매달렸더니 사탄이 그런 사탄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의 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나 버리지 말아 달라고 아버지 나 붙들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내가 내 원치 않는 이 마음이 생깁니다.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해방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 악한 그런 사탄이 그 오만한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더라. 그 잠시 그런 마음을 맛보게 하니까 내가 아 어떤 죄인도 교만한 죄인도 또 이해를 하게 되더라. 하나님 나도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표적을 삼으니까 다 오만해져서 나를 무시하고 종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칼질하고 이런 자들 그 마음을 이해해지더라고. 나도 하나님을 적게 보고 이런 마음이 오만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을 그 교만한 마음들을 이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래서 또 나를 낮추어서 또 영수술을 하게 하고 이릅디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한 두 줄을 쭉자 사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그 높아지려고 또 오만방자가 지 잘났다고 또 그 끝까지 안 가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 종아 너 이겼다. 너 이겼다. 그 시험 이겼다. 돈만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떤 시험에서도 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그 쓰레기통에 과일 빈 박스에 과일 사과 썩은 거 막 그 내 주워 먹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며 환상을 다시 보여주면서 종아 네가 얼마 먹느냐 선나 먹는데 그 과일 그것도 주워 먹으려고 그러느냐 주워 먹고 그러느냐 그 아버지 돈이 천만금 있어도 아버지 이 과일 말짱한 거 이런 거 조금 썩은 거 도료 내면 먹는데 이런 거 주워 먹는 거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주워 먹습니다. 천만금 있어도 그 아까운데 좀 주워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 오직 내가 아버지 앞에 오만방자하지 않도록만 해달라. 난 그것이 중요하지. 이 과일 주워 먹는 거 이런 거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과일 주워 먹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정말 네가 이렇게 주워 먹고 이렇게 천한 자리로 가는데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돈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붙들어준다. 그 과일 이렇게 주워 먹는 천한 자리에 가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영에서 벗어나게 해주더라고. 잠시 그걸 허락해가지고 나를 또 낮추시고 이런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만으로 지 잘났다고 자꾸 치달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 첫째, 말씀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산다. 주님이 훈계를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훈계할 때 훈계 앞에 겸손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오늘까지 출교당한 영수수 파트들이 주님 앞에 절대 겸손하지 않아. 훈계 앞에 책망의 말씀, 빛의 말씀, 추억 같은 그 영수술, 그 영적 암병 든 그 모습의 말씀을 하나하나 밝혀서 빛을 줬어. 그것을 이러니까 네가 살아라, 네가 고치라, 한번 돌이키라고 추억 같은 말씀을 줘도 그 훈계 앞에 절대 겸손하지 않아. 겸손하지 않아. 안 그렇다고 딱 오히려 딱 은폐하고 뒤집어 그거하고 절대 교만을 낮추지 않으니까 결국 출고 당합니다. 이것이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빛이 생명이야. 말씀이 생명이야. 할렐루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안 그렇게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조금 교면해도 거부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나 이르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 남이니라. 기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너 앞을 곱게 살펴 너 발의 행할 측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라 좌편으로라 치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게 첫째 이 말씀 안에 산다는 것 바로 이 잠언서 말씀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된다. 할렐루야. 저도 이번에 이 사탄이 막 오만방자 떨도록 죽이려고 할 때 말씀으로 주께서 기록된 말씀에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하셨느냐. 이 더러운 사탄은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편을 막 생각나고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더니 시편의 말씀 오직 주의 찬양 영광 돌리는 이 말씀 오직 주님을 소홀히 하는 어림도 없는 소리에 막 사탄은 막 이 더러운 사탄은 나를 죽이려고 왔지 난 너를 안다 막 말씀으로 막 그 묵상한 것이 그때 성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묵상이 중요하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내가 이긴다는 겁니다. 온 세계의 영광이 다 주님의 창조주의 것인데 내가 어디 감히 주님을 업신여기며 소홀히 여기며 어디 감히 주님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사탄은 그렇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돈조하지 않고 비천한 자리로 가며 주님께 살려달라 애결했더니 아버지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나를 건져주시다 그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 찾는 것 사탄의 그 계계에서 나를 건져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 시험 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낮아져서 아버지께 살려달라 기도하면 이렇게 저처럼 건진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그 사탄이 무섭기 때문에 오만은 죽는 길이 됩니다. 벌벌 떨어서요. 벌벌 떨고 아버지 내 생명 기뻐게 보아달라. 나를 살려달라. 사탄을 딱 허락해서 아버지가 나 요 김 목사가 요 종이 지잘났다 하느냐 테스트하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다 교만으로 끝까지 치닫는다는 거 우리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은 생명을 가져줍니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충고를 따르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된다고 오늘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하나님 말을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생명이고 육체도 건강이 되기 때문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네 마음에서 난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의 평안과 순결한 그런 순수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까 우리가 병에서 건진받더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은 생명의 근인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도 있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있어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면은 입에 거짓말과 더러운 말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바른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내 보는 육신의 이 모든 보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나는 이런 육신대로 사는 이런 그런 그 장소나 내 주위 친구나 이런 자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단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내 사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를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사명자로 뽑혔으면은 자기 생활이 얽매이지 않도록 정말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 선명하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로 줍니까? 우리 샘도 성도들은 복받았어요. 그런 위험한 경제에 있으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 종을 통하여 경계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결국은 자기 길을 가는 이런 교만한 그런 꺾이는 자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영들 오늘 저에게 하나님도 소홀히 보도록 유혹하는 이 악한 사탄 이런 영들을 우리는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레 모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모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씀 안에 산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는 그런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쳐서 못 박아 죽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부활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가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 딸이 이제 학교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자기 딸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딸아 시편 119편에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긴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밝은 길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완대 대만에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 8살에 뉴욕으로 이민 온 그런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고등학교군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직장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법률사무실 도서실에 근무했는데
출근하는 첫날에 아버지가 그 딸을 딱 어깨를 따둑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내 딸아, 돈보다 배움이 중요하다. 직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배우고 너의 정직하고 바른 마음이 악에게 물들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딸이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 교훈을 잊지 않고 평생을 아버지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그랬더니 동양인 1세로서 미국에서 크게 활약하는 인물이 돼서 이 딸이 그러고 구호단체 총재가 되고 평화단체 총재를 지내고 교통부 차관까지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딸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정말 바르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 말씀 안에 사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정말 그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이 되도록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환경을 감당해라. 환경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혼을 부수고 자아를 죽이고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서 오는 물질을 거둬가거나 행녀 가족이 이별하는 일이 있거나 욥처럼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는 자식과 물질을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거나 또 친구 사이에 오해를 받게 하거나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나를 막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는 말을 하거나 어느 누가 나를 모함하거나 이런 하나의 사람과 물질계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 할렐루야. 저에게 또 수없이 가시를 붙이죠. 왕가시. 어떤 데는 거지 대접받아. 거지 대접받아. 이 종을 말도 안 되는 대접을 해요. 그래도 그런 성도를 섬겨. 종로를 대야 돼 내가. 이게 환경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만큼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영권이라. 할렐루야. 너무나 천박한 자들 붙여요. 그래도 그를 감사하고 그의 짐을 지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환경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시 붙이는 환경을 감당하고 물질을 걷어가도 감당하고. 할렐루야. 왜? 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바로 환경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세상 영광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세상 영광을 멀리 한다는 것인데 경건한 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죠. 절대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멀리 한다는 것이 절대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정욕들 세상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멀리 세상 영광을 멀리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 예수님이 세상 영광을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할렐루야. 마귀가 예수님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 보이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오만방지하도록 욕 안 하겠어요. 가로대 이 모든 것에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주라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영광을 거절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험을 마귀가 주는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주라고 했지만 다 네 것이 되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은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 영광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 16절에 보면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
바두라고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고 엘리사에게 엄청난 물질을 줬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거절했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큰 기적을 일어나 기적을 이렇게 병 고침을 받고 나면은 많은 종들이 은근히 그 병 고침 받은 자에게 물질을 바라고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온 하나님께서 세상 영광 거절하지 않고 이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저 다 내게 절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게 절 우리가 돈 신에게 절하고 자신에게 절하고 사신우상께 얼마나 우리가 세상 영광에 절하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정관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골로새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숭배함을 천사 숭배함을 잃나니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상 영광을 거절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병을 고치고 그에 대한 보답을 거절함으로 엘리사의 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하러 나오는데 종아 저 한국의 어떤 종의 그 모습을 간증하라 그래요. 저는 아버지 왜 간증을 합니까? 하나 싫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밝히겠어요. 안 밝히고 난 어떤 정도 옛날에 부흥사들이나 어떤 한국의 능력을 행하는 종들을 아무리 지금 타락하고 있어도 그들을 질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종으로 인하여 나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고 그 종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는데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데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선희 아버지 저를 살려달라고 저는 그런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종을 간증하라고 했기 때문에 간증합니다. 왜 이 종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 시험에 져가지고 너무나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는 거야. 정아 그 종이 돈 좋아하다가 사심을 품고 돈 좋아하다가 지금 저렇게 돼 있다. 그 가본 분이 그분이 지옥에 가 있더라고 말씀을 한 간증도 저도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큰 종 아닙니까? 기적과 병 고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여 수많은 한국교회가 그 종으로 인하여 그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잖아요. 거기 가서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한국 각 교회 가서 또 헌신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 왜 저리 됐습니까? 저 종이 저 사역을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데 저 엄청난 사역을 아버지 나도 못할 것 같아요. 저 고생하고 왜 지금은 저리 됐습니까? 수십 군데에 그런 선교라는 명목으로 건물들을 사다가 그 안에다가 뭐 미장원도 차리고 뭐도 지화원도 차리고 말은 그럴듯해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80억을 헌금 들어오면 80억 정도가 될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것을 저축해 놨다가 어느 서울에서 저축했다가 홀랑 그 돈이 뭐 저축엔 돈이 뭐 은행인지 어딘지 저축을 했는데 그 돈을 뭐 어떻게 홀랑 못 받을 정도로 딱 돼버려가지고 성도들 하고 가가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 종이 80억 저축할 이유가 뭐 있어요? 솔직한 말로 안 그래요? 가난한 자들 논아주지 가난한 교회. 그러다가 이제는 다 그 종이 너무너무 엉뚱한 짓을 하고 밤에 뭐 처리할 때
뭐 불을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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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춤추고 뭐 완전히 네로 황제 앞에 뭐 무이들처럼 그 종이나 그 속한 자들이 그러고 춤을 추고 소음에게 춤을 춰야지. 정신 나간 짓을 하고 곳곳마다 지역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건물들을 사가지고 그런 확장을 하는데 좋아요.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라는 명목, 하나님을 돈 뭐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장사하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심을 품고 돈을 좋아하다가 결국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기적을 이제는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적해가지고 하나님이 종아 간증해라. 오늘 그 종에 대한 간증해라. 하나님은 좀지 나 싫다고 해도 아버지가 간증하라기 때문에 저는 부득이 간증합니다. 엄청난 많은 폐물들이 수없이 들어와요. 병을 고치고 나니까. 옛날에 그 종을 한국교계 목사님들 이단이라고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이단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단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잘못돼가고 있어요. 제가 이단이 아니라고 누구보다 변명해줬어요. 그 종을요. 그런데 아니면 아니었지. 왜 쓸데없이 남의 서임받는 종을 모함하고 그랬었어요. 한국 종들이 엄청 그 종을 모함했어요. 그러나 지금 아니라고 저는 그만큼 변명했는데 지금 이단이라기보다도 너무나 엉뚱한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그래요. 많은 폐물도 나눠주고 성도들이 가면 그러지만 그것은 들어온 폐물에 비하면은 뭐 자루로 들어온다는 거야. 뭐 다 모으면 그 나눠주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래. 극히 일부분. 그래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많이 나눠주는 것 같아요. 뭐합니까? 전부 빌딩 같은 거 사가지고 뭘 성교 뭐 미장원도 뭐 체력아 뭐 돈 벌어 그 성교하고 뭐합니까? 그 돈 벌어 정신 나간 자. 난 길게는 간증 안 하겠어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으로서 마지막에는 다 처음은 순수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나도 두려워요. 남을 갖다가 정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부득이 오늘 간증하라 해서 간증하는데 그 종이 어서 하나님 돌이키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번 은혜 받은 종 조금 타락했다고 개버리듯이 버리지 말고 그들 통하여 그런 종들 통하여 시대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타락하면은 바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 자리 가봐요. 누구든지 타락하기 쉽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이 능력 받은 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종이 빨리 제자리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영광 멀리 안 하고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즉시 들어주고 사명 감당할 자들이다 하고 말씀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명을 위해 생명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네 번째는 있을 자리 있는 자들이다.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이 있을 자리 있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 자리 안 있어. 전부 영광된 자리,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 종의 자리. 성도는 성도야. 종은 무슨 종이야. 정신 나간 자들. 뱀같이 지혜롭다. 있을 자리 있는 자들. 뱀같이 지혜롭다. 부서진 자다. 상상 못할 축복했다. 있을 자리 있는 자. 분수하는 자다. 비천한 자리로 내려간다. 이런 자들은 비천한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있을 자리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자리 안 있는 자들이 망한 자들 오늘 간증할게요. 실교가 좀 길어지지만은 열왕기상 1장 쭉 40절 이하 쭉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이 아들을 불러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사랑 갈 길로 가니까 내 아들아
이제 네가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장 2장 쪽 보면 죽을 날에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을 지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네 왕위가 견고하리라. 너 후손도 견고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래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훈계합니다. 자기 아들을. 그것이 생명길이 된다. 그래서 솔로몬의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의 길과 말씀에 헌신할 때 영광이 있고 헌신한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바로 꺾임을 받는 것 이것뿐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헌신이 그에게 영광과 성공을 가져줬어요. 가졌는데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 네 나라의 위협이 되는 두 사람 곧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이복 루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요압은 이스라엘의 그 큰 다윗을 도와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권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들 자리에 있지 않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왜 솔로몬에게 죽임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두 명을 죄 없는 의로운 자 두 명을 죽였어요. 사무엘하 3장 22절 이하에. 시므이는 누굽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를 저주했던 자야. 다윗을 사울의 후손으로서 이 잠재적인 적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이 이제 통치할 때 도전을 받고 위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두 자를 죽이라고 요압과 시므이를 죽여야만 솔로몬의 그 왕위가 튼튼해진다는 걸 알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실레의 후손들에게는 모든 자비를 베풀으라고 사무엘하 17장에 말합니다. 적대 세력에게는 죽이고 벌을 내리고 신실한 자들에게는 보상을 딱 하게 합니다. 정말 이 바실레가 누굽니까? 그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감람산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가 울며 맨발로 갈 때 바실레 이분이 자기의 재산과 그 모든 것을 가져 나와가 이 다윗을 공개했어요. 다윗을 그렇게 그런데 네가 이제 다윗이 이제 황궁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왕위를 찾아가면서 바실레에게 축복을 주려고 너 나 따라가자 하니까 나 이 늙은 사람이 늙은 놈이 따라가 뭐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나 축복해달라. 그 아들을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절대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웁니다. 또 누가 죽느냐 하면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멸을 당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바로 다윗이 왕이 오를 때 사도가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그 아도니야 솔로몬의 형 아도니야를 지지하고 반역을 깨가지고 솔로몬이 왕위를 못 오게 하고 아도니야를 왕으로 지지하는 그 반역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갖다가 그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지만 내가 부친 다윗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계를 맺고 또 내 부친의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어요. 죽은 게 아니고 이게 바로 파면을 당했어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반역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당했어요. 아비아달이 충성스럽게 그렇게 다윗을 섬겼지만은 제사장 직분을 파면시키고 고향 아나돗으로 솔로몬이 쫓아버렸어.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걸 알면서도 아도니아를 따라서 지지했다는 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그 악을 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사장 아비아달이 오히려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그 형 아도니아를 따라서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게 자기 편법을 써가지고 자기가 뭔가 좀 영화를 채워보겠다고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죠. 결국 높은 걸 탐내다가 결국은 파면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압은 왜 또 죽었습니까? 요압의 솔로몬이 요압을 죽인 이유는 무지한 피를 흘렸고 또 군대 장관을 죽였고 그 요압이 죄가 너무나 컸어요. 솔로몬이 다윗 위에 앉아가지고 이 다윗 옆에서 충성도 했지만은 다윗이 이 요압을 갈지를 못해서 결국은 이 요압도 솔로몬이 죽였어요. 제단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제단뿔은 이 제단뿔은 옛날에 이 제단에 그 네 개 그 하나님 제단에 네 개 뿔이 딱 있었어요. 제사 드릴 때 짐승을 매기도 하고 제물에 피를 바르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제단뿔을 잡는 행위는 하나님 은혜와 보를 상징하기 때문에 살인을 범한 자도 성소의 제단뿔을 잡음으로 살려주고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이 제단뿔을 잡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자기 자리 요압도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솔로몬보다 다윗보담도 다윗이 하는 그 뜻에서 막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윗을 월권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요압도 죽음을 당했죠. 아도니아의 그 모의에 가담한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 결국은 이들이 다 파면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문제가 뭐냐? 이 요압도 다윗 앞에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장수였어요. 다윗의 마음을 그러나 너무너무 아프겠어요. 이 요압이 다윗이 확실히 그만 일들을 다윗을 위한다 하는 명목으로 오히려 다윗이 그만 일들을 예사로 그 압살롬을 죽였죠. 죽이지 말라 했는데 이 요압은 다윗보다 마음이 더 강하고 다윗 앞에서도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왕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해도 자기 위에 있는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요압이 다윗 앞에서 자기 주장으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이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여 결국 요압이 솔로몬에게 죽게 되죠.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했는데도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비삭을 달라고 그 요구를 합니다. 그 결국은 지가 왕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스스로 이 망하는 길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솔로몬이 왕이라면은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거기에 함께 지체의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형인데 내가 이제 내 차례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내가 내 차례 왕이다 하고 솔로몬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의 그 왕의 자리를 지가 하려다가 결국은
이 반역하다가 스스로 왕이 될 모의를 하다가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이죠. 결국은 아도니아도 죽죠.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산순교자다.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고난을 감당하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산순교,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예배다. 원수가 질색한다, 충성하는 자다. 내 왕명은 훈계와 말씀한 생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은 열린 영이 됐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육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을 하면 영을 수술받는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자신을 낮추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뭐 어떤 환경도 빛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이 시험에서 다 이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 육신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은 이런 자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한 그 시대를 하나 간증하겠습니다. 레위 사사기 19장에 레위인이 제사장이 자기 첩이 다른 남자가 통관을 해가지고 베들레헴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이 제사장이 이제 그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그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모세가 요서를 통해서 말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전부 이스라엘의 인도자인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막 그 가나안에 정착하자 얼마 안 돼가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영적인 타락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레위가 첩을 레위인이 첩을 또 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첩을 저인데 그래가 이제 그 첩을 찾으러 갔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기본 땅에 이제 이 첩을 데리고 이제 하룻밤을 이제 기거하는데 자기 집으로 오다가 기거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손님들을 대접하지 않고 레위 그 첩을 갖다가 그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이 레위 이 첩을 갖다가 살인하고 강간하고는 살인까지 해가지고 이 정력의 놀이개를 삼아서 짐승 같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잔혹 그 잔혹한 짓을 하고 정말 이 행위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 제사장이 베냐민 지파가 이런 짓을 했다. 우리 열두 지파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그 첩의 시체를 쪼개가지고 열두 지파에게 보냅니다. 열한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열한 지파다가 일어나 베냐민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으니까 이제 범죄한 자들을 내달라. 그들을 악을 제거하고 그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범죄한 자들을 내놓으라니까 안 내놔요. 오히려 형제인 이스라엘 열한 지파와 싸우려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덕이 이제 이 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갖다 향해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의외로 열한 지파가 두 번이나 패배하게 만들어요. 전부 자기들의 그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뭐 베냐민 아니라 열한 지파까지도 다 모두가 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자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두 번이나 싸우다가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 후에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회개하고 자신들을 굴복시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딱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베냐민 지파와 형제들인 형제인데 저 지파를 겪고 싸워야 되겠느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보장시켜주는 승리하게 할 것이다 싸우라는 그때서 이렇게 낮아지니까 이스라엘 열한 지파에게 이제 세 번째 싸울 때 승리하게 하리라 하고 승리를 보장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입니다. 600명만 남고 피한 자만 남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으니까 이 뭐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굴이 날 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열한 지파들이 분노해가지고 막 베냐민이 왜 이렇게 범죄하나 분노하다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 시집 안 보내기로 이 열한 지파가 미스바에서 모일 때 급하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후손을 또 베냐민 지파를 더 후손을 번성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소근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리 이스라엘이 무법하고 왕이 없으니까 무법한 그런 행위를 하고 정말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길르앗 거민들을 갖다가 전부 죽이는 거야. 왜? 처녀를 데리고 오려고. 베냐민 지파에게 처녀를 줘가지고 이제 후손을 베냐민 지파를 또 번성시키려고 길르앗 거민들을 열한 지파들이 다 죽여가 아이까지 살리하고 처녀만 데리고 와 잔악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고 참 있을 자리 있지 않고 순결 감당하지 않고 말씀 안에 사자 환경 감당하지 않고 세상 영광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하여 인성이 이 강하여 타락하니까 결국 이런 짓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왕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죠. 왕은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통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그래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시시각각 지 잘난 멋에 살고 지 오르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무법하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을 이걸 보여줍니다. 이 인성 육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는 이리 인성의 모습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무법하고 무질서한 그 타락한 비참한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날 때부터 사사기 2장에 보면은 말씀을 떠날 때부터 이렇게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짓을 하는 타락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것이 반드시 훈계를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살며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너 내게라 보기에 조그마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여 영원한 주의 나라가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기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물질 좋아하며 세상 정력 좋아하고 세상 영광 좋아하다가 아버지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제어되고 아버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세상 영광과 육신의 그 정력의 시험에 사탄에 주는 시험에 아버지 떨어져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혼을 부선받지 못하고 영을 수술받지 못하고 하나님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영의 생각은 생망과 평안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하여 시험을 이겨 담대한 영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뜻만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드시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